와, 진짜? 대박! 대박! 플라이밍!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박채희라고 합니다. 19살 유서영입니다. 저는 강찬송입니다. 저는 이유라입니다. 저 20대야. 저 29살입니다. 네. 블라이머 양다솔의 이모 최진화입니다. 네, 저는 그 친구 이시은입니다. 50, 50대. 48. 전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다 되면 반점쟁이라. 반점쟁이. 맨 앞에 남자가 되게 멋있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남자가 되게 뭔가 잘 나가는 사업가. 이걸 이 포스터로 보고서는 엇갈린 사랑, 뭐 복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 여자 남편하고 아들인가 보다. 남편 뺏은 거 아니야? 용서를 빌어. 임신했어. 뭐래? 배신 때린다. 배신 때렸다. 배신한다 그랬다. 친한 친구가 남편을 뺏은 거야? 나쁜 년. 나쁜 년 진짜. 얘가 남편인가 보네. 힘드네. 그니까. 안 되지. 와, 나빴다. 남편인데 결혼을 하자 그래? 진짜 남편이 더 나쁘네. 눈물 연기. 연기 진짜 잘하시네.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애기도 있잖아, 밑에. 와, 한국 남자보다 더 차갑다. 한국 남자들은 조강지처 안 버리잖아. 안경이 날라갔어. 모든 드라마에서는 다 남자가 쓰레기야. 그치. 이 여자 불륜녀긴 한데 되게 청순한 느낌이 많이 들어. 사연이 있어 보인다. 아,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근데 바람 핀 여자가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의 친구였던 거야. 알고 핀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불륜녀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 같다는 느낌? 알아? 다 맞춰버렸어? 완전히 이거 마귀하는 것 같은 느낌. 애기 엄마가 루일라라고? 뭐야? 전개 갑자기 왜 이래? 급전개야. 뭐야? 루일라가 안 진짜. 막장이었네 이것도. 이마에 지금 택 타시는 건가? 뭐지? 아까 얘가 키우던 아들이 아까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애인가 봐. 산후 우울증 걸렸나? 얘가 애를 싫어해서 얘가 다른 여자한테 보낸 거지. 그 보낸 애가 아까 그 병원에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자인 거고. 이거 너 말이 다 맞으면 한번 꿈 바꿔보자. 아, 확인 확인. 잠깐만 다시 돌아가. 그럼 루일라가 원래 아기를 낳네? 우리 아기를 낳았는데 루일라가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일단 둘이 어떻게 그 아기를 키우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서브 남주가 쌍꺼풀이 약간 얇게 있어서 되게 잘생긴 것 약간 한국 이미지가 되게 많이 얼굴에 있는데? 나는 한국보단 약간 혼혈? No worries. 아쿠라라 무브원. 자기가 돌아왔으니 이제 다 뒤집겠다는 말인가? 이 남자는 얘를 좋아했던 것 같아. 남사친이 주이타를 좋아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 남자도 루힐라를 좋아할 것 같아. 봐봐, 얘가 키웠네, 얘 자식을. 근데 포기 못한다는 거잖아. 키움쟁이 나은정보다 더 맞아. 크지. You want me to let you know that Diana Chabawali DNA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애기는 어디서 왔어요? 제3의 인물? No offense, but 조샤 미카도 부카나 이다니 맞나? 아즈란 아이가 아닐 거라고 심해. 그럼 양다리였어? 아빠가 다른.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아빠네. 알고 보니까 애기는 원래 주이타가 낳은 애기인 거야. 아, 그럴 수도 맞아, 있지.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라도 애기를 낳은 건 맞는데 그 애기는 어디 갔어? 그 새로운 전남친.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같아. 애 낳아놓고 자기는 그치. 친부, 친부. 혹시 그러면 애 아빠가 아까 그 젊은 남자야? 다음 거 볼까요? 좀 둘라. Tapi lah tu tak bagi tahu aku. Salah aku. 남자. 그 지금 방금 나온 애가 남자 아들인 것 같아. 이거 대박이다. 맞춘 건가? 소름 돋아요. 맞춘 거지. 헐. 이미 막장 맛집이네. 아니, 근데 왜 미카가 거기로 갔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순해 보면 또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주일라가 그, 제일 못된 적인 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아이라는 걸 알고 키운 거잖아. 일단 소재가 반전도 있고 좀 막장이라서 20대 분들 특히 재밌게 볼 것 같아. 약간 좀 순한 맛? 그치. 순한 맛 버전? 펜트하우스보다 순하니까 육탄 정연이 좀 덜한 것 같다. 김치 싸다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만 쳐다보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데 순해 보인 거지. 근데 반전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뒤에 약간 이 여자 질투? 악녀가 나왔어. It's been as my 시작부터 3대들이야. 이게 또 고등학생들이네. 약간 학교 폭력 이런 게 있었네. 가우사급소로 말했어. 마사 우리가 나쁜 놈. 나쁜 놈이네. 주먹이라도 날려야지. 뺨이라도 쳐야지. 에? 가능해? 우리나라에서 이건 난리 나지. 어느 나라든 일지는 있네. 진짜 힘들겠다. 소로만 있어. 쓰여. 왼손잡인가? 뺨을! 뺨만으로는 안 되겠네. 맞아. 주먹으로. 알콩달콩 하면서 풋풋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생각했는데 이거는 청춘물이긴 한데 더 심각한데? 어? 근데 이 여자는 누구지? 아니면 어른이 돼서인가? 아, 좀 달라져가지고 엄청 예뻐진 거지. 얘 아까 그의 맞아? 아들이. 오, 부자야? 부자의 약하지 또. 돈 많은 나쁜 놈 너무 재수 없는데? 에이, 깨라! 너무 잡아. 그렇지. 그리고 키스. 어떻게 이렇게 허리를 잘 맞아. 잡는지. 오.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얼른 일어나야지. 맞았어. 아, 사다리가 쏟아진 거구나. 뭐야. 입술을 박치기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머리 박치기를. 이 종이 사이로 입술이 먼저 마중 나갔다? 입술. 야, 여기서 해야 된다. 이 형이 가서 맞다. 안 넘어가시는 여자분. 근데 나는 설렜어. 어, 남자 멋있네. 돈이 좋은 거야? 남자가 좋은 거야? 둘 다. 오, 싸움도 잘해. 칼빵? 칼츠? 카이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잘 여자 보호해주고 괜찮을 것 같은데. 과거의 그 일만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게 남네 마음에. 그러네. 트라우마처럼 가끔 생각은 날 것 같아.
현실에서는 좀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학창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 로맨스에서 빠지지 않는 병원신이죠. 드라마는 뻔한 내용인데 풋풋하고 재밌는 것 같아. 썰남에게 싸울라 기어발리. 나 유치. 왜 저래. 나 원래 간호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거든. 맞아. 잡아야지 이제. 간다. 손 잡는다. 잡아야지. 아, 이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라면 탁 잡아서 돌려서 이렇게 착 하고 칼을 맞아. 신혼여행 간 건가? 결혼했나? 오. 아빠 한 침대에서. 저거는 누운 것도 앉은 것도 아니야. 아, 여주 너무 귀여워. 카이라 너무 귀여워. 말레이시아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에이그 10대들의 귀여운 그치, 그치. 사랑을 보여주는 느낌? 10대들의 사랑. 근데 요즘 10대도 안 저래. 요즘 10대도 너 몇 살인데 너 지금? 나 여름이긴 한데 맞아요? 이런 로맨스 되게 로코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분도 너무 귀엽고 맞아 너무 예쁘고 맞아. 너무 귀여워. 아, 정말 약간 드라마 보고 느낀 건데 사람들 약간 모르겠어. 드라마 이거 잠깐 봤는데도 좀 약간 순수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진짜 완전 밝다 못해 약간 엉뚱한? 엉뚱한 매력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배우분들이 이렇게 연기를 밝은 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묵묵한지 가서 한번 보고 싶어.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런 분위기를 보고 싶어. 저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들은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별 기대 안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다른 드라마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 좋아. 제가 카톡 있죠?